안녕하세요. 프리패스 푸쌤입니다. 오늘은 대학교 증명서를 어디서 받는지와 어떻게 발급받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서트피아를 검색해주세요. 지금 검색된 서트피아 홈페이지 중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홈페이지를 클릭해주세요. 여기가 인터넷 증명서 발급 세트입니다. 서트피아는 쉽게 말해 손쉽게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대학과 학생 사이의 중개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서트피아 가입 대학만 발급이 가능해요. 가입이 안 된 대학은 영상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학교가 많다 보니 하나하나 다 뒤져보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학교를 찾을 수 있도록 학교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원하는 학교 이름을 검색하면 키워드만 검색해 주셔도 목록이 나오니 참고해 주시고요. 또 다른 방법은 스크롤로 아래 대학 목록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교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초성만 기억나는 경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초성을 확인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위해 가야 대학교를 검색해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가야대학교 전용 증명서 발급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받은 증명서를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증명서는 컴퓨터 열람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증명서 발급이 제출용으로 사용할 증명서를 원본으로 출력할 수 있는 곳입니다. 증명서 발급은 한번 접수할 때마다 한 번만 출력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서트피아는 로그인해야만 쓸 수 있으니 가입 안 되신 분은 회원 가입을 진행하신 후에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디가 있으니 바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증명서 발급을 클릭해 볼까요? 자, 여기서는 과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대학 서류가 필요하시면 대학을 선택해 주시고 대학원 서류가 필요하시면 대학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당연히 가야대학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신상 정보가 없다고 뜰 수밖에 없겠죠. 그럼 실제 확인 가능한 대학으로 가보겠습니다. 똑같이 학교명을 검색하신 후에 본적을 보시면 검색된 학교가 나오니 클릭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증명서 발급을 클릭해 주시고요. 대학교가 없으면 학부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증명서는 내가 출력 가능한 증명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증명서를 체크해 주시고 장수도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도 전자증명서와 출력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용일 경우에는 출력증명서를 선택해 주시고요. 혹여나 해외기관으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영문으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출력증명서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수수료를 확인 후 결제까지 하면 완료입니다. 결제 완료된 증명서는 보관함으로 이동됩니다. 여기까지 서트피아를 활용한 대학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으로 서트피아에 가입되지 않는 대학교를 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의 경우에는 서트피아 가입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네이버에서 대학교명을 검색한 후에 대학명 밑에 작은 글씨로 적혀져 있는 증명서 발급 포털 사이트를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교 포털 사이트로 접속이 되고 여기서 내가 필요한 발급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법도 쉽지요. 인터넷 발급으로 선택해서 들어가 볼까요? 학교 포털 사이트에서 증명서 발급을 하실 경우에는 아이디 비번을 쳐야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아이디는 학번 재학 시 사용하던 번호이고 비밀번호는 주민번호나 휴대폰 번호입니다. 학교마다 다르니 학교에 전화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눠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